여러분은 지금 우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나 해구.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의 잠수함이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밖을 본 여러분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먹이사슬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포식자인 메갈로돈의 길이 15cm의 이빨. 이 짐승에게 물리는 것은 마치 아프리카 코끼리 3마리가 서로 겹겹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최상위 포식자가 깊은 곳에서 사냥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여기에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가 어떻게 이 최상위 포식자를 온순하게 만들었을까요? 만약 메갈로돈이 마리아나 해구에 숨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오늘의 What If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대해 아는 것보다 화성의 표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의 15%만이 탐사되었는데 깊은 물속 어딘가에 고대의 포식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챌린저 딥은 1984m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물에 빠뜨려도 2km의 여유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갈로돈 한두 마리가 숨어 있기에는 충분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는 완전히 어둠에 휩싸인 신비롭지만 춥고 혹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기온은 1년 내내 섭씨 2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의 압력은 해수면보다 1000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장 큰 최상위 포식자가 절대 멸종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적대적인 환경에 적응해서 우리가 내려오길 기다린다면요. 200만년 전 메갈로돈은 하루에 150마리의 소와 맞먹는 정도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식단은 지금 남아있는 고대의 포식자에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곳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에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이 안 된다는 것은 음식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깊은 바다의 동물들은 종종 바다 상층부에서 동식물에 썩어가는 잔해를 뜯어먹으며 살아갑니다. 더 큰 동물들은 팽창할 수 있는 배에 몇 달 동안 음식을 저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은 생존하기 위해 작은 몸집을 유지하고 더 적은 음식을 필요로 함으로써 대처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메갈로돈이 선사시대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의 나이는 아마도 1000살은 거뜬히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뉴의 포르투갈 도그피쉬와 그린란드 상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메갈로돈은 바다의 상류로 밤에 헤엄쳐 올라가서 사냥을 하고 배를 채울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낮 동안 다시 깊은 곳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만약에 운이 좋다면 아직 배고픈 메갈로돈은 돌아가는 길에 대왕 오징어를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무엇이 1700kg의 우리의 잠수함을 부시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메갈로돈의 치아와 뼈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나 해구의 거센 압력으로 단백질과 칼슘이 분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인 하달 달팽이는 뼈 대신 유연한 연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심해 생물들은 피에졸레트라고 불리는 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일은 다른 분자들이 압력에 의해 부서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해구 메갈로돈은 확실히 그중 일부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메갈로돈은 온혈동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생물 발광이 되거나 대왕 오징어처럼 거대한 눈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피부도 더 섬세한 촉각을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진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팽창할 수 있는 위는 음식을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쪽을 향하는 치아는
끈적끈적한 먹이가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유전자 맞춤 제작과 편집 후에 아직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무서운 거대 동물일까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대한 상어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낮을 테니 원하신다면 마리아나 해구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마리아나 해구에 구멍을 파는 것 같은 프로젝트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또 다른 What If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